넓은 공터에 오토바이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. 잠시 뒤 불도저가 나타나더니 주저없이 오토바이들을 깔아 뭉개면서 지나갑니다. 여기에 불도저 한 대가 더 나타나서 나머지 오토바이들도 남김없이 깔아뭉개버리죠. 이 오토바이들은 미국 뉴욕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것들인데요. 뉴욕 경찰청장은 올해에만 679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토바이를 다시 팔지 않고 굳이 뭉개버린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은 멍청이와 얼간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.